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중고교생에게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되는데요. 막상 쓰려고 편의점에 가면 매대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고희동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점심시간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계산대에 선 고교생 두 명 사이에 짧은 희비가 엇갈립니다. 같은 편의점 도시락이지만 나트륨 함량 등에 따라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희망급식 바우처는 서울시 교육청이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에서 1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 살 수 있는 제품군은 도시락과 우유, 계란 등 10개 품목뿐, 흰 우유가 아니거나 내용물에 채소가 없으면 구매가 제한됩니다. 살 수 있는 제품이 한정돼 있다 보니 편의점에선 때 아닌 도시락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, 아, 오늘 그럼 10시 반에 들어왔는데 바로 하지 못해. 학생들은 점심거리를 찾느라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. 희망 바우처 상품이 되는 게 몇 개 없어서 찾기도 힘들고. 일부 학부모의 사재기도 품귀 현상에 한몫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구매 가능 물품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지만 편의점 외에 사용처 추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고희동입니다.